LA 카운티 지역 업소들은 오늘부터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오전에 내린 비로 인한 추운 날씨에도 식당가에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경기 부양책에 따른 개인지원금 1,400달러를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금 여부는 물론 액수까지 직접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에 대한 주 검찰의 압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통합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이거 우즈 전복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조사를 마친 경찰이 법적인 논란에 대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인 배우 중에는 처음입니다. 네, 타이거 우즈 차량의 블랙박스. 경찰은 아직도 사고 당시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오늘 하루 종일 LA 한인타운에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업소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오전 내내 비가 내린 궂은 날씨도 식당가를 찾은 한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타운 내 식당 입구에는 식당 내 식사를 즐기기 위한 손님들로 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 첫날, 업소들은 저마다 꼼꼼한 방역 준비까지 보다 철저히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마스크에다가 페이스 실드를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오히려 오늘 안에는 지금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충분하게 앉히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어린 아이를 포함한 가족 식사도 이제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 네. 야외 때문에 안 오셨나요? 그렇죠. 애들 때문에 나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LA 카운티 보건국이 규정한 식당 수용 인원은 최대 정원의 25% 수준. 하지만 실내는 물론 야외 패티오까지 고객들로 가득합니다. And now it feels great and everyone's just happy to be sitting inside. And then the businesses are doing better and they were really suffering really bad with the lockdowns. And so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도 모처럼 분주한 모습입니다.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업소들은 곳곳이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25% 이딩 다이닝 룸을 할 수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또 감사드리고 이게 또 백신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텅 빈 체육관에도 시끌벅그란 분주함이 찾아왔습니다. And then when we're outside, the neighbors would complain, and you know, it was just better for us to do it indoors. 이제는 마음껏 운동할 수 있어서 몸까지 밝은 기운이 퍼지는 느낌입니다.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이제 바벨도 없고 머신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열어가지고 드디어 모티베이션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내 영업 재개가 LA 한인타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오늘 하루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422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이후 가장 낮은 확진자 수준입니다. 기저 질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비즈니스들의 셧다운 명령을 내린 지 꼭 1년째 되는 날인 오늘.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22명으로 지난해 3월 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보건국은 검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수가 크게 내려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며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Great news. But it's not our ticket to abandon all of our precautions. This is a moment to be more careful.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보건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조건을 상세하게 밝히며 새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암과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 등 5대 질병이 포함됐습니다. 4기 이상의 신장병을 앓고 있거나 장기 이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임산부도 백신 접종을 희망하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현재까지 65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 10명 중 6명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주민은 최대한 빨리 예약할 것을 당부하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연방국세청도 오늘부터 개인지원금 $1,400를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4인 가구에는 무려 $5,600까지 지급합니다. 언제쯤 얼마가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본격 시행된 1조 9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1,400 개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연방국세청 IRS 웹사이트를 통해 현금 지급 여부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IRS 웹사이트 GetMyPayment에 접속해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넣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마친 경우 $1,400가 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개인 지원금은 체크나 데비카드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받는 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 정보를 기준으로 $1,4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인 지원금은 부양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돼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5,6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또 주식시장으로는 다시 돈이 몰릴 것이다.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들이 오늘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각각 7.7%와 8.3%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 관련 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여행객이 1년 전 대비 8만 6천 명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45%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상승해 32,953.4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5% 올라 3,968.9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증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 부양에 따른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 주검찰이 직접 개입하면서 통합 이사회 출범도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주검찰은 이사회에 압박하는 방법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통합 이사회 출범 여부는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결국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에 직접 개입한 캘리포니아 주검찰. 오는 25일까지는 통합 이사회 구성을 끝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내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이사회 구성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5월 25일 날 주검찰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한 달 내에 통합이사진 구성에 대한 그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이사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검찰은 만약 이번에도 통합이사회 구성이 결렬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미 제기된 한국학원의 재정 운영 문제 등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사회를 강제 해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검찰 측에서는 홀수 5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좀 뜻을 모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검찰은 이제 직접 조사까지 언급하며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또다시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대북 접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main series of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없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동맹 간 논의가 북핵 외교의 중심이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ot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to solicit input, explore fresh approaches. We've listened carefully to their ideas. 어제 일본에 도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벌인 뒤 내일 방한해 같은 형식의 릴레이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측이 그동안 검토했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 측 의견까지 수렴하고 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도 최종 윤곽을 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3년 전 같은 봄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원정진 기자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시작에도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조금 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한미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은 남한 당국이 북한을 겨냥하는 전쟁 연습을 시작했다면서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남한 당국이 스스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선택을 했다면서 3년 전의 봄날은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한 당국과는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는 만큼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앞으로 남한 당국의 태도에 따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파기해버리는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면서 앞으로 4년간 편하게 잠을 자고 싶다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 한국 국방부는 15개월 전부터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성능 개량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국방 전문 기자인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3월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 F-35 두 대가 우리 공군에 처음 인도됐습니다. 현재까지 20대 이상, 추가로 올해 말까지 10대 이상을 인수해 총 4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력화, 즉 실전 배치는 1년 3개월째인데 벌써 성능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35 성능 개량 통보가 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성능 개량은 2020년대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40대에 대한 성능 개량 비용은 F-35 선호대 값인 3천억 원입니다. 최소 10수년 이상 운용하다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게 일반적인데 몇 번 날지도 않고 이렇게 성능 개량 계획이 나온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F-35은 출고부터 도태까지 꾸준히 성능을 개량하는 진화형 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전투기인데요. 첫 사례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성능 개량 과정과 비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유럽의 10여 개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피 속에 혈전이 발생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상황 확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엔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혈전 발생 사례 보고가 이어지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적으로 접종을 중단한 겁니다. 독일 발표 한 시간 뒤 프랑스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La décision qui a été prise en conformité aussi avec notre politique européenne, c'est de suspendre par précaution la vaccination avec AstraZeneca en espérant la reprendre vite si l'avis de l'EMA le permet.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일시 중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덴마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잠정 중단한 뒤 해당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유럽 국가는 10여 개로 늘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접종과 뇌혈전 발생 사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잇따르자 유럽의약품청은 추가 정보를 검토한 뒤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속 접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개솔린 가격 상승세가 34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갤런당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3 89센트로 34일 연속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평균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 88센트로 3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말 이후 약 1년 4개월여 만에 최고치 기록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뉴욕 주정부와 개인 사업체는 백신 접종을 받기를 원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들에게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을 서명했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에서 1.5세 한인 행정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프레드릭 카운티에서 3년 동안 검사로 활동해왔던 최성은 씨를 행정판사로 임명했으며 최 행정판사는 아시아계 리더들과 함께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정부는 코로나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감소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5억 5,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원금으로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타크루즈 비치 보트워크가 4월 1일부터 재개장합니다. 보트워크 측은 놀이기구는 아직 운행하지 않지만 게임과 식사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입장객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위생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중국 공장 30여 곳이 시위대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군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미얀마 양군 반쿠데타 시위대가 불을 지른 중국 공장 방향으로 미얀마 군경과 소방 트럭이 줄을 지어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미얀마 시위대의 분노가 쿠데타의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중국계 공장 30여 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가 중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시방 면방 采取 切实措施 保护在缅中国公民的安全 坚决避免类似事件再次发生 우리 교민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 공장임을 알리는 태극기를 건물에 내걸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미얀마 시위 진압 희생자는 연일 더 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쿠데타 이후 최소 138명의 시위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현지 시간 15일 오전부터 미얀마인들의 시위 수단이 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고 양곤 내 4개 지역에 추가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는 보다 강력한 황사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로 갑니다. 한국도 비상입니다. 송국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올해 첫 황사경보가 내려진 베이징의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하늘이 온통 누렇게 변했고 도심의 고층 빌딩들은 황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테나먼은 탁한 공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고궁 자금성 바로 뒤에 있는 징상공원입니다. 오전 1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희뿌연 먼지에 가려 자금성이 형체만 간신히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공기질 종합지수는 최대 수치인 500을 기록하며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전 한때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PM10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하루 평균 기준의 160배인 3제곱미터당 8,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이번 황사는 신장부터 헤이룽장성까지 중국 북부 14개 성과 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 미터에 불과한 가시거리 때문에 베이징에선 37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곳곳의 고속도로가 봉쇄됐습니다. 네이멍구 일부 지역에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중앙기상대는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 내 황사로는 가장 강하고 범위도 넓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기상당국은 내일과 이번 주말에 베이징 지역에 황사가 다시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경찰관에 의해 납치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는 집회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제 해산하려는 경찰에게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넘어진 여성의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자 주변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10,000파운드, 우리 돈 1,580만 원의 벌금 경고에도 집회에 나온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It's sad that something that could have been really beautiful and peaceful and respectful was allowed to turn into this violent kind of mess. I thought it was rather shocking. I don't think the police handled it at all well. 집회는 런던 남부 클래팜에서 희생된 33살 세라 에버러드를 추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3일 9시쯤 친구 집에 갔다 귀가하던 에버러드는 주택가에서 실종된 뒤 일주일 만에 숲속에서 가방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공간의 경비를 맡고 있던 런던 경찰청 소속 웨인 쿠전스였습니다. Hundreds of women go missing each year. And there still is not any sort of reckoning for that. We needed to come together to be able to grieve that as a process. And basically the police robbed us of our human rights for collective grief. 현직 경찰관에 의한 납치 사례에 영국 사회는 경악했고 야간 추모를 불허한 경찰의 발표는 오히려 여성들을 자극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해산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사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네, 여야를 불문하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작업이 치열합니다. 야권은 TV토론회를, 여권은 내일 단일화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후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당초 공언한 대로 오는 19일 단일화가 이뤄지려면 당장 내일부터는 여론조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다.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후보 반격도 격해졌습니다. 자신은 토론을 피한 적 없는데 엉뚱한 말씀을 한다고 맞받았고 오 후보에겐 단일화의 진정성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범야권이 신경전 벌이는 사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좀 대폭 확충을 하겠다. 제2의 정인이 그리고 제3의 구미 아동 사건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박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서 내일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22일 앞두고 40대 유권자들의 야권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표심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13일 양자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는 경우 박 후보는 3.3%포인트 떨어졌고 오 후보는 5.7%포인트 올랐습니다. 선거 판세를 결정한다고 해서 스윙 보터, 즉 부동층이 많은 중도 성향만 떼어놓고 보면 박 후보는 7.4%포인트 하락, 오 후보는 1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여권 선호도가 높은 40대에서도 오 후보 지지율이 14.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야권 후보를 향한 표심의 이동 현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지지도. 박 후보는 5.5%포인트 떨어진 반면 안 후보는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도 성향 응답만 보면 박 후보는 9.3%포인트 하락, 안 후보는 8.7%포인트 올랐습니다. 40대에선 박 후보는 10%포인트 빠지고 안 후보는 14.9%포인트 뛰었습니다. 40대는 그동안 여권 지지세가 강한 계층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LH 투기 의혹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중도층에서 전체 수치는 안 후보가, 상승폭은 오 후보가 높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두 야권 후보 모두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 따라 또 여권 지지층의 집결이 본격화하면 이런 흐름이 뒤흔들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최종전이 3자 구도라면 더욱더 선거 판세는 안개 속일 겁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저 멀리에서부터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 확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 다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증세, 세금 올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사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금은 백조처럼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식에서든 코로나 방역에서든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